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자레인지로 밥하는 방법. 사실 전자레인지로 밥을 하는 방법을 제가 올리려고 한건 아니고요. 여기 보이는 전자레인지 용기, 집밥이죠. 이게 제가 판매하는 제품이에요. 이게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정말 좋은데 생각보다 많이 안 팔려요. 그래서 이 전자레인지 용기를 홍보를 하고자 제가 이 밥을 직접 하는 과정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밥을 하면은 일단 전자레인지가 좀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이 물이 넘치거든요. 일단 전자레인지다. 이게 1600, 1.6리터짜리니까 상당히 크죠. 그러니까 쌀을 여기다 많이 넣으면 절대로 안 돼요. 조금 가능한 작게, 1인분만. 어쨌든 쌀을 많이 넣든 적게 넣든 일단 쌀 밥을 하면은 물은 넘쳐요. 무조건 넘칩니다. 전자레인지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1인분 정도를 넣고, 자, 이거를 이제 물을 적당히, 밥이니까 물을 넣어야 될거 아니에요. 물은 조금 많아도 되고 약간 적어도 되고 적당히 해서 물을 넣습니다. 넣고 전자레인지에 집어넣고 처음에 7분을 돌려줘요. 제가 10분도 해보고 15분도 해보고 5분도 해보고 여러 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7분이 제일 좋습니다. 7분을 하고 나면은 7분 돌렸는데도 이게 물이 넘쳐가지고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러니까 7분보다 넘게 하면은 요 밑으로 이게 넘친 물이 들어가요. 그래서 전자레인지가 녹이 나가지고 엉망이 되니까 7분만 하면은 요 유리 밑에 플레이트에 넘치지 않을 정도로 물이 나온다고요. 이거 티슈 몇 개나 아니면 행주로 티슈를 이렇게 놓으면은 물이니까 잘 흡수가 되는데 이게 밥물이 넘친 거라 티슈에 잘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대충 닦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3분을 더 돌립니다. 아직 그 밥물이 그러니까 계속 돌려버리면 막 엄청 넘치니까 3분을 더 돌리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이번에는 꺼내가지고 여기를 물을 뜨거운 물로 약간 물을 더 넣습니다. 만일에 밥이 식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돌리면 밑에가 딱딱해져가지고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뜨거운 물을 약간 좀더 넣고 그리고 나서 또 3분을 넘기면 안 돼요. 1분이나 2분, 3분 정도를 이렇게 돌려주면 아주 기가 막히게 맛있는 밥이 됩니다. 자, 이거 보세요. 밥을 하면은 막 물이 넘쳐가지고 전자레인지 내부가 상당히 지저분해져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뭐 전자레인지로 밥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해야 되고요. 자, 이렇게 대충 닦아내고 지금 저 7분 돌린 겁니다. 7분 돌리고 물이 넘쳤으니까 닦아내고 다시 집어넣고 3분을 더 돌리는 거예요. 3분 더 돌리고 그리고 나서 꺼내가지고 물이 또 넘쳤으면은 조금 더 닦아주면 안 넘치더라고요. 내가 해보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물을 조금 더 넣고 찬물을, 이거는 뜨거우니까 찬물 넣지 마시고, 저는 이제 냉온수기가 있으니까 더운 물을 넣고요. 더운 물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찬물 넣어야 되겠죠. 물을 조금 넣고 다시 한 3분 더 돌려줍니다. 일종의 뜸을 들이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아주 맛있는 밥이 되고요. 이 용기는 인터넷상 주소 표시줄에 그냥 한글로 가나출판사.kr 치고 엔터를 치면 이제 홈페이지 오실 수 있고요. 여기 쇼핑몰 클릭하셔가지고 여기서 한글로 전자레인지 용기 검색하시면 이게 나와요. 이렇게 생겼다고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게 아주 가격도 싸고 이게 이제 찜기로도 쓸수 있고 용량도 1600ml니까 밥 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이거보다 용량이 적으면은 물이 막 넘쳐가지고 전자레인지로 밥못 해요. 이거보다 더큰 거는 또 너무 커서 부담이 되고 더큰건 없어요. 이거보다 더큰 거는 보통 뭐한 2000, 한 3000cc 이상 크니까 밥 하는 건 부적당하고요. 밥 1인분 딱밥 하는 거 이게 제일 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이게 가격이 이게 3종 세트 2,000원이라고요. 요 3종에. 그러니까 이 뚜껑하고 이 전자레인지용 이 BPA 프리고요. 인체 무해하다는 얘기죠. 전자레인지 용기니까 꽉 닫아도 여기 구멍이 뚫어져 있어가지고 이 김이나 물이 위로 흘러나온다고 그러니까 전자레인지 용기는 그렇게 돼 있어야 돼요. 일반
그러니까 밀폐 용기를 전자레인지 속에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 인체 해로운 물질이 흘러나온다고요. 반드시 전자레인지 용기를 집어넣고 BPA 프리라고 써진 요런 제품을 쓰셔야 돼요. 그래야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안 나온다고요. 자, 오늘은 이게 전자레인지 용기입니다. 밥을 할수 있고 집밥, 밥을 할수 있는 전자레인지 용기를 판매하기 위해서 제가 동해 밥 하는 동영상과 지금 이걸 만들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